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9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본문인데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귀를 항상 말씀에 두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말씀으로 증거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혼동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라고 믿고,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산 적이 있진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불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기도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특징이고 많은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이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대조되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 때문에 유대 땅은 난리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적에 대해서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서로 의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들의 회의 가운데서 먼저 그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7절과 그리고 48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이 하고 있는 걱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점점 더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 기적들이 그 표적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알려지고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걱정에는 이 걱정의 뿌리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유익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즉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텐데 그럼 로마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봤을 때에 자신들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나라에 가장 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유익에 머물렀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자기의 뜻과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어리석어 보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정반대인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담대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일을 담대하게 우리가 시작하고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유익 혹은 내 가정의 유익과 이 세상의 세상적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쩌면 이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이것을 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끄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생활이, 영적인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뜻하신